자, 여러분들 2권 시작합니다. 어때요? 하루한간 재밌죠? 자, 요 재미로 2권 쭉 하루한간 가봅시다. 아, 신라 말 이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고 이 백성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이 틈을 타서 지방에서 호족이 등장하죠. 아, 여러 호족 중에서 나라를 세우는데 성공한 사람은요, 바로 견훤과 궁예입니다. 견훤은요, 완산주, 지금의 전주입니다. 이곳에서 후백제를 세웁니다. 궁예는요, 누군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이 궁예는요, 송악, 지금의 개성입니다. 이곳에서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로 나뉘어서 서로 경쟁하던 시기를 후삼국시대라고 합니다.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의 신하였죠. 이 점차 많은 사람들이 공을 세운 왕건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편요, 궁예는 이 죄 없는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막 죽이기까지 누군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하면서 이게 민심을 잃어갑니다. 이에 왕건은요, 궁예를 몰아내고요,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로 고치고요, 수도를 송악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고려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아, 이에 후백제와 겨루면서 신라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를 공격하자 왕건이 신라를 도왔지만 이 공산, 지금의 대구 쪽입니다. 이곳에서 견훤에게 크게 패합니다. 그런데 이 고창, 지금의 안동 쪽인데 이쪽에서 후백제와 다시 맞붙게 된 왕건의 고려는 크게 승리하면서 후삼국 경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한편 이 견훤은요, 왕위 계승 문제로 이 갈등을 겪다가 왕건의 편으로 합류했고요, 신라의 경순왕도 나라를 고려에 넘깁니다. 신라를 흡수한 왕건은요, 후백제를 총공격했고요, 결국 1,2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안녕! 내일도 꼭 하루!